성명서. 우리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지하고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초 몰락한 언론인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보도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에게 국정에 관한 통치권을 농락당한 것으로 각색함으로써 말로 21세기판 마녀사냥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 직후 검찰은 수사를 빙자하여 의도적으로 제2, 제3의 태블릿이라는 거짓 증거와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흘리며 대중을 흥분시켰다. 언론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것처럼 폭발적인 가짜뉴스 생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일련의 조직적인 선동가들로 구성된 촛불세력이 전면에 등장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함으로써 전국을 허위 날조에 의한 인격살인의 굿판으로 만들어버렸다. 국회는 협작과 모략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반대 토론은 전무하였고 피소추인과 관련된 증거조사 절차는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들이 자백하였듯이 성난 촛불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리를 포기하였다. 변변치 않은 증거자료조차 첨부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허술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단 1인의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허한 선언으로 그칠 것으로 후세에 기록될 파면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특검은 여당 추천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반대파의 추천으로 구성되었고 실체가 없는 뇌물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경제적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초현실적인 개념을 창출하였다. 일개 민간인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고위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수사 절차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선동된 촛불 대중을 앞세워 제멋대로 탈춤을 추는 검찰을 견제하기는커녕 판사들이 오히려 촛불과 일체가 되어 이미 날개가 잘려나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잔인무도한 살인자에게도 쉽사리 선고하지 않는 가혹한 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나중에 그 30년 징역형에 대하여 형 집행이 종료될 시점에 나이를 고려해서 10년을 깎아주겠다며 생색을 내는 등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관찰할 수 없는 만행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지난 4년 전의 탄핵 난동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반대파들의 응징 차원을 넘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통치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국채 탄핵이었다는 점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탄핵 이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상징이었던 법원, 검찰, 경찰, 선관위, 헌법재판소, 방통위 등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이념 세력들에게 철저히 장악되었다. 청와대,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탄핵 이후 집권 세력의 극악무도한 가령 추구와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힘없는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전체주의 폭정은 기실 4년 전에 잘못된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채 쿠데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데 우리 변호사들은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 11명의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난자당한 조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결의를 다진 한편 전체주의 국가의 호갑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단지 법치를 수호하는 법률가들의 양심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빼앗긴 조국과 자유를 연상태로 되찾기 위한 우리 5천만 자유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5일 건국전쟁 발발 71주년 순국선열들의 다하지 못한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최명석,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김사일, 변호사 이문재,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구주화,